실력을 퀴즈로 겨루는 시간. 그럼 오늘 퀴즈를 풀 팀을 소개해 볼까요? 그럴까요? 자, 첫 번째 팀입니다. 똘망똘망한 강혜원 친구와 하리가 뭉쳤다. 혜원 하리 팀. 원하리 혜원 하리 크로스. 와! 자, 그럼 두 번째 팀은 귀엽고 깜찍한 김다은 친구와 하늘이. 다은 하늘 팀. 아자 아자. 다은 하늘 파이팅. 세 번째 참가 팀은 개구쟁이 정하슬 친구와 조잘조잘 마리의 한솔마리 팀. 한솔마리 승기는 우리 거란 마리 마리야. 친구들 모두 자신 있나요? 네! 네! 오늘 문제는 총 다섯 문제인데요. 퀴즈를 맞힐 때마다 짜잔! 이렇게 폭신폭신한 돈돈이 쿠션을 드려요. 맨 마지막에 이 쿠션을 가장 많이 받은 팀을 꿀꿀 경제 박사로 임명합니다. 와! 경제 박사!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기억력 퀴즈입니다. 갱구의 장보기. 문제 화면 보시죠. 보시죠. 갱구가 마트에 장을 보러 왔네요. 바나나, 아이스크림, 당근, 빵, 우유를 사려나 봐요. 바나나, 아이스크림, 당근, 빵, 우유. 꼭 기억해야 해. 장보기를 마친 갱구. 다섯 다. 야. 오, 근데 뭔가 하나를 안 산 것 같은데. 자, 갱구가 사지 않은 물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면 부저를 눌러주세요. 혜원 하리 팀이 조금 빨랐습니다. 정답. 우유? 우유? 과연 정답일까요? 자,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바나나, 아이스크림, 당근, 빵. 아, 우유를 안 샀네요. 네, 정답은 우유. 이렇게 해서 혜원 하리 팀이 정답 먼저 앞서갑니다. 멋져. 자, 친구들, 댕구가 어떻게 했더라면 우유를 잊지 않았을까요? 살 거를 수첩에 먼저 적어가야 해요. 난 꼭 적어가는데. 맞아요. 계획한 대로 물건을 사기 위해 장볼 물건을 수첩에 적어가면 아주아주 좋아요. 정답을 맞힌 혜원 하리 팀에게 돈돈이 쿠션을 드릴게요. 좋겠다. 축하합니다.
친구들은 혹시 저금 하나요? 네. 네. 저금을 해요? 와,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 혜원이부터? 저는요, 집에 돌아다니는 동전은 다 돼지저금통에 넣어서 돼지저금통이 엄청 무거워졌어요. 엄마랑 읍내에 가서 통장 만들었어요. 편의점에 갔다가 동전이 남으면 돼지저금통에 저금해요. 와. 동전이 많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요. 네. 저금통, 은행,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구나. 맞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나갑니다. 알라딘은 안전한 은행에 저금을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왜 내가 저금한 돈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와 있지? 어디 볼까요? 아, 이건 X예요. 네? 네, 은행에 저금해 주셔서 고맙다는 뜻으로 더 드리는 돈이에요. 그걸 X라고 하죠. 아, 우와. 자, 은행에 저금을 하면 고맙다는 뜻으로 주는 이 돈, 이 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빨랐다. 빨랐습니다. 우리 다은 친구. 은행? 은행? 아, 혹시 다른 답을 알고 있을까요? 오, 우리 한솔. 한솔이? 모르겠어요. 아, 좋아요. 아, 이번 문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아, 좋아요. 힌트를 좀 줘볼까요? 자로 끝납니다. 두 글자. 아, 한솔 나보다 조금만 더 빨리 눌러볼까요? 자, 혜원. 혜원 빨랐어요. 혜원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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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저금하면 더 주는 돈 이자. 정답입니다. 아쉽다. 알았는데 끝이 한사람. 맞아요, 이자. 은행에 저금을 하면 더 안전하고 또 이자도 주죠. 그럼 돈돈이 쿠션을 받을 팀은 혜원 하리 팀. 벌써 쿠션이 두 개. 자, 여기를 보세요. 짜잔. 여러분, 이 돈은? 천 원이에요. 맞아요. 천 원이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돈을 만드는 은행은 어떤 은행일까요? 아, 또 혜원 하리팀입니다. 네, 정답. 국민은행? 네! 아쉽다. 자, 다음. 한국은행? 한국은행? 정답입니다. 와! 맞췄다. 와,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한국은행에서 만들죠. 꿀. 네. 와. 자, 그럼 세 번째 쿠션은 다은 하늘팀에게 드리겠습니다. 와, 축하해. 세 번째 쿠션. 다은이 축하해. 아, 부럽다. 자, 돈돈이. 그럼 우린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친구들, 우리가 북극곰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쓰레기를 줄여야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려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해야 하죠. 자, 우리 친구들은 분리수거 해본 적 있을까요? 네. 우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음료수병에 붙은 비닐은 떼서 비닐함에 넣고 그리고 음료수병은 유리병에 넣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날 엄마랑 쓰레기 밖에서 버렸어요. 주스통 플라스틱에 넣고 우유팩은 종이에 넣어야 해요. 와, 맞아.
아니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 친구들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번 문제는 아주 쉽겠는데요. 자, 친구들 잘 보세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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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는 유리함에, 종이는 종이함에, 캔은 캔함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함에 넣어야 해요. 모모 삼삼 동그리는 셋 다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모모는 캔이네. 삼삼삼삼 삼삼이는 종이랑 유리병인데. 삼삼삼삼삼 냥냥냥냥냐 어디지? 여기다. 동그리는 플라스틱 통을 잘 넣은 것 같은데. 자, 문제 나갑니다. 누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아! 네, 한솔. 삼삼. 삼삼? 삼삼? 삼삼이가 어떻게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삼삼이가 유리병을 플라스틱함에 넣었어요. 그랬을까요? 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다시 봅시다. 삼삼이가 종이는 종이함에 넣고 유리병을 플라스틱함에 넣었네요. 네, 역시 정답은 삼삼이였습니다. 한솔바리팀 정답. 네. 한솔바리팀에 돈돈이 쿠션 드릴게요. 축하해 한솔이마리. 와. 여기 받아.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숲속 마을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다리? 그럼 무슨 돈으로 다리를 만들어요? 그렇지. 여러분께서 그동안 우리 마을에 돈을 내셨지요. 바로바로! 자, 마을의 다리는 무슨 돈으로 만들까요? 와, 우리 혜원 빨랐습니다. 정답, 세금. 와, 세금 정답입니다. 와, 세금으로 우리 마을 가로등도 고쳤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마을이나 나라에 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세금은 사람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맞아요. 그럼 마지막 쿠션은 혜원 하리팀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경제 박사는 누구일지 우리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네. 쿠션 개수를 한번 볼까요? 네. 자, 혜원 하리 팀 3개. 와! 다은 하늘 팀 1개. 와! 그리고 한솔 마리 팀 1개. 자, 이렇게 해서 꿀꿀 경제 박사는 바로 혜원 하리팀! 축하해! 자, 그럼 혜원 하리팀에게 꿀꿀 경제 박사
메달을 수여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자, 멋있다. 우리 혜원 친구 축하해요. 우리 하리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친구들에게 메달 자랑 한번 해볼까요? 보여주세요, 메달. 우와, 예쁘다. 축하해. 오늘 꿀꿀 경제 박사가 된 우리 혜원 친구와 하리, 기분이 어때요? 저는요, 진짜로 처음에는 박사가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를 푸니까 이렇게 경제 박사가 되었어요. 와! 네, 하리 들어볼까요? 우선 혜원이한테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경제를 알려준 돈돈이 그리고 딩동쌤께 드려요. 와! 아이고,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럼 우리 두 친구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먼저 다은 친구 어땠어요? 경제가 재미있고 저금도 많이 할 거예요. 다음에는 공부 많이 해와서 꿀꿀 경제 박사가 될 거예요. 좋아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 모두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경제 박사가 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돈돌이가 함께 할게. 네. 오늘 함께한 친구들 모두 고마워. 고마워.